자 그러면 제시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ore Vision 새로운 가수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어색해. 아 왜냐면 예, 우리는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뭐 제시 씨 이렇게 이러지 않아가지고 제시 씨? 예, 제시 씨. 그죠. 제시님. 제시 씨도 지금 제시 왜? 여기 하세요. 제시님. 아 제시님. 응. 제시님도 지금 알고 지낸지 타이거 제키 형님이랑 조금 비슷해요. 약간 14년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난 그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오케이. 이거는 좀 틀려. 재범 오빠? 아니. 차라리 재범 씨라고. 나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너. 그 재범 씨? 어. 왜? 재범 씨는 제가 아마 클럽에서 봤어요. 맞아. 근데 자기는 나를 다른 데서 봤대요. 저는 그리고 JK 오빠는 18년 됐어요. You know what I say? 이날 왜냐면 오빠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신인도 아니었어요. 가수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이제 오빠랑 소속사 그때 들어갈 뻔했어, 그지? 같은 소속사에 있었어요.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구나. 나죠. 네, 근데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아, 저는 그럼 좀 커피 먹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아 농담인데.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아, 기억해. 아, 같은 소속사였어요. 같은 소속사였고 네.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때는 JK 형님은 제시한테 어떤 존재였어요? 똑같았어요. 그때 오빠가 너무 이뻐져 그리고 신인인데 그리고 거기에다 윤미래 언니가 너무 이뻐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몇 살이었어요? I was a 14. 14살. 뭘 알아요? 근데 전 진짜 이때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뭔가 아 나 잘 될 거야. 오빠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알았어요 저는요 진짜로. 예 그때도 네네. 이랬어요. 맞아. 근데 이제 제시 씨가 또 제시님이 네. 또 이제 회사들한테 네네. 러브콜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많이 받았는데. 에? 많이 받았죠. 에. 근데 혼자 사실 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와. 나는 다 도전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아 이번에는 뭔가 재범이가 딱 맞는 거예요. 오. 뭔가 이 새로운 시작 네. 첫 아티스트 네. 똑바로 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사실 오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재범이가 Yesterday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잠깐만요. Yesterday 노래가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 근데 제가 꼭 한번 부르고 싶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뭘? 아니 평가하지 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평가 안 하는 제시 버전 Yesterday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Parks yesterday. Your love's the sweetest sound. Around you, my heart just pounds. Your touch, I'll ride it down. So high, I can't come down. Was hopeless, took no risk. Baby, like a sovereign, yeah. And you give me faith. Whether I'm up or down, and I'll wear. No crown, love me the same way you did as yesterday. Whether I'm rich or poor, just call me yours. Love me the same way you did as yesterday,재범 씨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제 그 박재범의 드라이브 The Friends 편인데 제 지인과 친한 분들이 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출연하시는 그런 그 에피소드인데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렇지. Oh my god! Jesse a drive?
큐카드 한번 들어봐. 큐카드 한번 들어봐. 일단 저는 큐카드를 안 봐요. 저 진짜 근데 드라이브 짜리짜리로 많이 봤거든요. 와우. 여기 대박이야. 아무튼 어땠어요? 아까 yesterday 부른 것도 짜리짜리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진짜요? 네네네. 아무튼 네. 자리 바꾸자. 아 알겠어. 제시님부터 오늘 드라이브 어떠셨나요? 오늘 이렇게 출연했는데. 일단은 좀 짧았어. 짧았어? 아쉽네. 할 말이 많았어. 아 진짜? 진짜 많아. 근데 거기다 JK 오빠까지 있는데 일단 오늘 너무 불러줘서 감사드리고 박지범 드라이브 짜리짜리 많이 돌려주세요. JK 형님 어떠셨나요? 오늘 평소에 제가 사랑하고 또 항상 고마워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공연하니까 약간 패밀리 리유니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특히 오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JK 형님의 짜리짜리도 많이 돌려주세요. 네. 짜리짜리. 네. 짜리짜리. 그러면 제시 무대를 끝으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Let's go. Check out Jesse's Zoom.